아까 말은 쉽다 싶다 하면서 막 이것저것 다 넣고 야채 많이 넣고 양념도 복잡하면 그건 쉬운 거 아닙니다. 이게 진짜 쉬운 거죠. 안녕하세요. 오늘 한입. 오늘 준비한 거는 계란 5개 준비했고요. 오늘 딱 5개 가지고 계란말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하는 게 포인트고 칼도마 없이 야채도 없이 오직 계란만 갖고 하겠습니다. 오직 계란 5개 갖고만 할 거고요. 요즘에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. 저도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해먹는 사람으로서 진짜 옛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비하면은 참 많이 비싸졌다. 요즘에 물건 살 때도 막 그람수 보고 이건 100g당 얼만가 막 비교해 가면서 막 고민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. 이런 고물가 시대에 살아남는 건 어쩌겠습니까? 우리가 음식을 해야죠. 음식을 해야 됩니다. 음식을 하려면은 자주 해봐야 되고 자주 하다 보면 이게 내 걸 만들어야 돼요. 오늘 제가 할 계란말이는 정말로 전투용 생활용 계란말이. 딱 혼자 먹거나 아니면 둘이 먹거나 정말 막 힘들고 덥고 막 하는데 막 이쁘게 막 말고 꽃 모양 내고 뭐 이것저것 할 게 아니고 진짜 딱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그런 계란말이 한번 해볼 거고요. 밥 반찬이나 안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계란말이 오늘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중간에 궁금하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댓글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선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 계란 5개의 제일 큰 포인트는 쉽게 하고 누구나 할 수 있게 최단으로 간단하게 우리 또 주부들의 숙명 아닙니까? 빠르게 해야죠. 이것만 먹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많이 차려야 되고 또 바빠요. 뭐 밥 준비해야지, 국 준비해야지, 딴 반찬 준비해야지. 오늘은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계란말이. 준비한 거 계란 5개를 일단 풀어줄게요. 이렇게 계란 5개 풀어줬고요. 뭐 이걸 조금 더 깔끔하게 하려면은 나 면보에 뭐 걸르고 걸러주면 좀 더 깔끔한데 오늘의 핵심은 최대한 편한 거, 최대한 편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. 네,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 거 있고요. 그 다음에 참기름. 이 계란말을 더욱더 고소하게 먹기 위해 참기름 하나 준비했습니다. 참기름을 한 스푼만 넣어줄게요. 참기름 하나하고 참기름 하나 넣고 같이 이렇게 섞어주세요. 그러면은 훨씬 더 풍미가 좋습니다. 벌써부터 막 고소한 향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. 그거하고 오늘 간은 제가 새우젓 준비했거든요. 한 반 수저 정도 이 정도 준비했고요. 이걸 여기에 같이 넣어줄 겁니다. 여기에 같이 넣어주고 이제 간은 딱 이것만 할 거예요. 참기름하고 새우젓 반. 뭐 이 새우젓도 좀 크거나 지저분하면은 새우젓을 다져서 넣거나 뭐 짜가지고 국물만 넣으면은 그렇게 간은 맞을 수 있는데 일단 손이 한 번 더 가고 귀찮죠. 귀찮고 힘듭니다. 네, 귀찮고 힘들고 오늘은 불필요한 거 싹 다 빼고 오늘 또 편한데 맛은 있는 거. 그쵸, 또 맛은 있어야죠. 그래서 맛은 있는 걸로 해서 오늘 참기름하고 새우젓. 자, 이 정도 섞였다 싶으면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. 자,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났으면은 펜 하나 준비해주고 이거 꼭 네모 사각펜 그런 거 막 필요 없어요. 그건 네모 사각펜 그런 거는 업소에서 쓰는 거고 집에서는 그냥 쓰는 거 이런 걸로 충분해요. 멋있는 계란말이 막 이쁜 거 막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쉬운 거 처음 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할 수 있게 그게 오늘 포인트입니다. 자, 이렇게 놓고 불을 켜준 다음에 일단 약한 불로 일단 기름을 좀 넣고 계란말이는 마지막에만 잘 붙으면 돼요. 중간에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. 마지막만 이쁘게 포개지면 돼요. 그리고 이런 거 하다가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혹시 정 못 말겠다 싶으면은 그냥 막 다 헤집어서 먹으면 돼요. 그게 또 스크램블이고 어차피 반찬이고 뭐 이것저것 막 만드는 거죠. 이것저것 막 만들어 보고 다 해보는 거지. 뭐 내가 먹는 건데 뭐 어떻습니까? 요리할 땐 자신감하고 내가 만든 게 이 정도면 괜찮네 막 하면서 그런 느낌 아시죠? 네. 불이 어느 정도 달궈졌으면은 이렇게 계란을 한번 넣고 이제 이런 느낌으로 펴집니다. 네, 이런 느낌으로 펴지고 테를 한번 톡톡 쳐봐요. 말리나 안 말리나. 지금 조금씩 말리고 있잖아요. 이렇게 불도 봐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고 뒤집개나 젓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말고 오늘은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. 이렇게 몇 번씩 넣다가 계란말이는 항상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. 중간은 괜찮습니다. 이렇게 약한 불로 천천히
불이 강하면 안 되고요. 불 약한 불로 해서 뒤집어주고, 아까 그 새우들은 이제 둥둥 떠다니네요. 이렇게 또 한 번 넣고, 개수는 뭐 정확하게 큰 의미는 없는데 뭐 4개 넣건 3개 넣건 이런 식으로 말면은 그게 계란말이죠. 이런 식으로 모양 잡아주고, 그 다음에 마지막 다 부어볼게요. 이런 거 깨지고 망쳐도 상관없습니다. 내가 먹는 겁니다. 내가 먹는 거.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걸 팔 게 아니니까 돈 주고 팔면은 조금 더 이쁘고 정성스럽게 해야 되지만 다 굴려줬습니다. 이제 이 상태에서 앞뒤로 좀만 더 해줄게요. 아, 이렇게만 처음에 성공해도 훌륭합니다. 저도 음식을 되게 많이 했지만 뭐 제 전공은 계란말이 쪽은 아니고요. 네, 이 정도가 집에서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. 옆에도 세워줘서 뭐 모양도 잡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, 이거는 꼭 안 해도 됩니다. 이런 과정은 꼭 안 해도 되고, 그냥 이런 느낌으로만 약간 뭐 사각형 지게 먹고 싶다 하면은, 자, 이제 다 된 것 같으니까 불을 꺼줄게요. 이 정도면 좀 노릇한 모양 나오지 않았어요? 잘 나온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. 한번 이제 먹어볼게요. 김밥도 그러고, 계란말이도 그러고, 이런 끝에 이런 꼬다리 같은 거는 하는 사람의 특권이죠. 네. 또 이런 게 또 은근히 맛있어요. 아까 참기름을 넣었잖아요. 참기름의 그 고소한 향과 아이, 간이 딱 좋네. 딱 좋아. 제 입맛엔 정말 딱입니다. 딱. 이런 계란말이가 바로 진정한 쉬운 계란말이. 이런 걸 보고 쉽다고 해야지. 가운데도 한번 잘라볼게요. 이 정도면은 훌륭하죠. 이 정도면 잘 나왔어요. 이 정도면 잘 나왔고. 자, 이쪽도 한번. 네. 이 정도면 집에서 먹기 충분하죠. 충분해. 한 입. 이렇게 오늘 정말 쉬운 계란말이 한번 해봤으니까 집에서 급하거나 뭐 반찬 없거나 오늘 뭐 먹지 막 그럴 때 냉장고에 계란이 많이 있다 하면은 한 다섯 개만 꺼낸 다음에 참기름 한 수저 넣고 새우젓 반 수저만 딱 넣으면은 이렇게 훌륭한 반찬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취향에 따라서 케찹 좀 뿌려서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되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네. 자, 오늘 한 입 여기까지였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